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계좌에 280원이 남았을 때가 있었어요. 개발을 완료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품 하나 이제 살 수 없을 때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다른 대표님한테 빌 붙어서 이제 살아보기도 하고 신청서를 써놨던 지원 사업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개인 대출까지도 받으면서 좀 버텼던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만 이용해서 손을 씻는 기기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클리엠테크 대표 김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부터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하지만 손 씻기를 하기 위한 많은 이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알코올 소독제도 있고요. 대부분 화학물질을 이용한 손 위생을 위한 제품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사용했을 때 부작용 또한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로지 물만 이용해서 부작용 없는 제품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물만 이용해서 손을 씻는 그러한 고압 분사를 이용한 손 세척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창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 가족분들께서도 많이 제조를 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창업을 해서 좀 더 젊은 날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커서 창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0명 중에 9분 정도는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 무슨 사업이냐, 그리고 아직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사업이냐, 부정적인 견해가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언제 해보겠느냐, 언제 도전하겠느냐, 그리고 언제 누가 준비된 상황에서 창업을 하겠느냐 하다 보면서 준비도 하고 계획을 실현을 하면 꿈을 좀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납품을 한 데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뭐 도시공사나 환경공원 그리고 군부대 쪽이 있습니다. 가장 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4초 만에 빠르게 씻을 수도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손 씻기가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 하잖아요. 근데 빠르게 씻을 수 있고 고압으로 물이 분사되기 때문에 일종의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공원이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합경기장 이쪽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에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B2B 쪽으로는 식품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순간이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첫 번째라고 한다면 저희 첫 직원이 출근을 했을 때인 것 같아요. 첫 직원이 출근했을 때가 이제 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었을 때였는데요. 이 직원의 월급을 그래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으니까 출근을 시켰는데 그때가 지금 뽑자면 가장 좀 행복한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계좌에 280원이 남았을 때가 있었어요. 개발을 완료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품 하나 이제 살 수 없을 때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다른 대표님한테 빌 붙어서 이제 살아보기도 하고 신청서를 써놨던 지원 사업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 대출까지도 받으면서 좀 버텼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때 선택을 할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고 아무도 네임밸류가 없는 회사의 제품을 선뜻 써보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 방법은 사실은 그냥 무료로 기증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어차피 쓸 마케팅 돈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던 상황이라서
기증을 하나 하는 것조차도 많이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어차피 할 거라면 하루라도 빠를 때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단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을 얘기하자면 저희의 첫 고객입니다.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달청에서 시범구매 사업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혁신제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 제품이 많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영업을 하고 이익을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사실 조달청입니다. 군부대나 도시공사나 환경공원이나 이쪽에 납품을 할 수 있었던 게 혁신제품에 선정이 되고 저희가 6개월 만에 실제로 납품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제도를 좀 잘 활용한다면 사실은 좀 많은 분들께서도 공공기관의 판로를 좀 확보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철학이 제 인생 철학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인생 철학은 오늘 하루 되게 재밌게 살자 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도 회사에 와서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최종 목적도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회사에 왔을 때 좀 재밌게 출근하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사실은 꿈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재밌는 인생 재밌는 회사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네. 많은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거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 항상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준비된 창업자는 절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창업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목표가 바뀔 수도 있고요. 사람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좀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정말 하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를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창업을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신념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네.